자, 5번. 먹을 거다. 먹을 거. 어, 무서워. 먹을 거다. 먹을 거. 묘한 제목이네요. 이 사연은 충남에서 이정우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정우 씨가 보내주신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부터 먼저 함께 보시죠. 그럴까요? 여기는 향교라는 곳인데 있었는데, 제가 어린 시절을 보낸 제 고향이기도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곳에 관리를 하셔서 봄이랑 가을에 공자님과 같은 유학자들에게 제사를 올리곤 했어요. 집안에 또 예를 하는 분들이군요. 8살 때쯤 그 제사를 앞두고서 좀 굉장히 기이한 일을 겪은 적이 있어서 신학회단에 제보를 하게 됐습니다. 때는 정우 씨가 8살이던 2001년 가을. 어김없이 돌아온 제사를 앞두고 정우 씨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매우 분주했습니다. 건물 구석구석 쓸고 닦아야지요. 마당에 풀도 베야지요. 어린 정우 씨는 창고에 쪼그려 앉아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릇을 닦으면서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그릇을 다 닦고 나니까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더라고요. 정우야, 할아버지 진지 잡수시라 말씀드려. 그러면서 할머니는 창고 문을 자물쇠로 단단히 잠그고선 집으로 향하셨고요. 정우 씨는 할아버지가 일하고 있는 정각으로 뛰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진지 잡수시래요. 예, 그래요. 저기 이것만 정리하면 되니까 먼저 들어가. 할아버지 말에 정우 씨가 왔던 길을 돌아 집으로 향하려는데 멀리 하얀 옷을 입은 누군가가 건물로 쓱 들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가 들어간 곳은 그 창고. 자물쇠로. 분명히 자물쇠로 단단히 잠가뒀는데 창고 문이 활짝 열려있는 거예요. 정우 씨는 깜짝 놀라서 창고 쪽으로 후다닥 뛰어갔어요. 창고 앞에 다다른 정우 씨는 먼저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나? 창고 안을 몰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둠 사이로 위아래 허연 조거리와 치마에 머리는 잔뜩 헝클어진 여자가 등을 돌리고 웅크린 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고개를 쓱 들더니 갑자기 정우 씨가 아까 열심히 닦아둔 그 제사용 그릇말이 정신없이 핥아대는 거예요. 당황한 정우 씨가 자기도 모르게 짧은 탄식을 내뱉었죠. 빠르게 핥던 여자가 갑자기 움직임을 딱 멈췄어요. 뭔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그 여자의 상체가 뒤로 제쳐지는 거예요. 순간 거꾸로 뒤집힌 여자 얼굴과 딱 마주친 정우 씨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어요. 사람 팔뚝만한 커다란 혓바닥이 입 밖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 마냥 눈빛을 번뜩이며 갑자기 혓바닥을 예예
입안으로 휘감더니 먹을 거다 먹을 거 먹을 거다 먹을 거 몸을 뒤로 꺾은 그대로 맞죠. 아이고, 아이고. 엑소시스트 좀. 정우 씨가 몸을 일으켜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놈의 두 다리가 고장이 나는지 도무지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갑자기 오른쪽 발목에 느껴진 여자의 손. 순간 여자가 정우 씨의 몸을 타고 올라왔고 급기야 정우 씨의 코앞까지 다다른 그때 그만한 혓바닥에서 정우 씨 얼굴 위로 침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정우 씨, 그냥 이대로 죽는 거다 하고 눈을 콕 감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아 뭐야? 엄청난 굉음과 함께 주변이 퍼런 불빛으로 번쩍하더니 여자의 몸이 저 멀리 나동그라진 거예요. 정우 씨 눈앞엔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영롱하게 일렁이는 파란색 털에 까만 줄무늬가 선명한 호랑이가 웬 어린 소년을 등에 태우고 서 있는 거예요. 호랑이? 정우 씨 또래로 보이는 그 소년은 알록달록 줄무늬 소매에 색동저고리에 한 손에는 요 뱅글뱅글 모양의 사탕을 들고 있었어요. 정우 씨가 그 모습을 홀린 듯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저 멀리 나가 떨어진 그 여자가 다시 몸을 거꾸로 뒤집어 세우더니 또 왔어. 정우 씨를 향해 또 돌진을 하더라고요. 잡았나 봐. 그런데 호랑이가 주둥이를 쫙 벌려서는 그 여자를 한 입에 꿀꺽 삼켜버린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광경에 정우 씨는 바지가랑이를 적셔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이제 호랑이가 이제 날 잡아먹는 거 아닐까? 바들바들 이렇게 떨고 있는데 성, 많이 놀랐지? 이제 괜찮여. 뭐야? 호랑이 등에 있던 소년이 땅 위로 휙 내려와 정우 씨의 어깨를 정말 다정하게 토닥여주는 겁니다. 그러자 호랑이도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정우 씨의 몸을 구석구석 핥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소년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 이제 괜찮으니까 아빠한테 얼른 홍살문 고치라고요. 홍살문? 알겠지? 홍살문? 그리고 아빠? 대체 누굴 얘기하는 거지? 정우 씨는 그 말이 도통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너는 누구야? 그러자 소녀는 아무 말 없이 방긋 웃더니 다시 호랑이 등에 활짝 올라타서는 그 주변으로 퍼런 빛이 감돌더니 그대로 사라져버렸죠. 불현듯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정우 씨는 창고 앞마당이 아니라 병원 침대에 누워있었어요. 꿈인가? 내가 왜 여기 누워있지? 정우 씨가 두 눈을 멀뚱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얼굴 사방이 따끔따끔 거리는 거예요.
따갑다 못해 얼굴을 그냥 빡빡 그냥 긁어내고 싶을 정도로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이 몰려오는 거죠. 그제야 정우 씨가 눈 뜬 걸 알아차린 할머니가 정우 씨를 콕 끌어안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놀랐나 보다. 이게 알고 보니까 일을 마친 할아버지가 이제 집으로 가다가 창고 앞에 쓰러진 정우 씨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온몸이 막 불덩이고 얼굴이 빨간 반점들이 막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을 데려갔더니 의사 진찰 결과 정우 씨의 병명은 수두. 수두 많이 돌았죠 옛날에. 거기다가 고열까지 겹쳐 정우 씨는 이틀 동안이나 의식 없이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다른 곳은 다 괜찮은데 유독 네네. 얼굴에만 우둘투둘 반점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순간 정우 씨 머릿속에 장면 하나가 빠르게 스쳐 지나갑니다. 성! 너무 이제 기억들이 이제 떠올리는 정우 씨에게 할머니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더욱더 놀라웠습니다. 뭐가 있나? 약 20여 년 전 할머니 할아버지에겐 정우 씨처럼 딱 8살이던 아들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럼 삼촌이네. 특히 형인 정우 씨의 아버지를 너무 좋아해서 성, 성 그러면서 어디든 찰싹 붙어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온몸에 붉은 반점들이 올라오고 막 불덩이처럼 몸이 펄펄 끓더니 결국 어린 나이에 안타깝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어려운 형편 탓에 병원 한 번 못 데려간 게 한이 된 아이였는데 정우 씨를 구한 소년이 아무래도 그 아이 같다는 거죠. 정우, 네가 너희 아버지랑 꼭 붕어빵 마냥 닮아갖고 애가 너보고 성성 그랬나벼. 20년이 흘렀지만 정우 씨는 힘들 때마다 그날의 기억을 떠올린다고 해요.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구해준 호랑이와 소년에게 감사해하면서 말이죠. 성!